and kissing when I really get to clicking, but I'm looking for a sister to the bottom when I kiss her. If you want some, never mind, just let me know. oh. 자신의 선택이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일단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그 사람부터 하라 그러면 돼. 무시하고 그냥 사세요. 그렇지. 그러면 그 친구들도 놀리면 될 것 같아. If you need some cover, just tell me so. Better have a mama, just a female and a mama. You should see the fellas meet you for a little of my scooter. 이것은 뭐 자기가 원한다면 고백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이대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초등학생 때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사귈 것 같진 않고 중학생 딱 한 그쪽 그 정도의 고백을 하고 사귈 것 같아요. 고등학생? 고등학생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대학생? 대학생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 그러니까 굳이 친구로 안 지내고 바로 사귀어도 된다. 네. 근데 만약에 사귀었다가 헤어져서 그 친구를 잃게 되면? 친구를 잃게 되더라도 일단은 먼저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요? 미래를 위해? 졸업을 하자마자 일자리보다 한 30살도 너무 늦으니까 한 그 중간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쯤에? 네. 고민을 해봐야 될까? 일단 조금 뭐를 다른 거를 찾아보고 취업을 가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찾아볼까?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가 이게 적성에 맞다 생각하면 그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분야에서. 그럼 굳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할 필요 없어요? 시간이 한 2, 3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중성은 뭘 제일 좋아해요? 저는 야구를 가장 좋아해요. 공부가 좋아, 야구가 좋아? 공부보단 야구가 더 좋아요. 아, 진짜? 네. 저는 제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 부모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 같아요. 부모님을 설득해서. 자신이 잘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특기를 되살려서 직업을 찾으면 돼요.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. 잘하는 걸 찾으면 돼요. 그럼 혹시 현이는 좋아하는 게 뭐야? 저요? 만들기요. 만들기? 그거 어떻게 좋아한다고 알았어? 저요? 만들기 잘하니까.